안녕하세요. 74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저희 동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최재계 본부장님 7기셨나요? 네, 7기입니다. 네, 저희 대학원대학교 이제 7기 졸업생이시고요. 또 한림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도 다 받으셨고 마이스협회, 한국마이스협회에도 5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계셨었죠. 네네. 사실 진짜 저희 마이스 산업에 있는 분들 본부장이 모르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네.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이 또 있었었죠. 우리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본부장으로 가신 이후에 연임을 하셔갖고 지금 두 번째 본부장 그 기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센터에서 사실 본부장이 연임하는 경우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특히 외부에서 오는 경우에는. 네, 저는 그 연임을 두 번 한 겁니다. 아, 연임 두 번 하신 거예요? 아, 그치, 네네. 맞다, 한 번 하셨고, 그치, 이번에 다 두 번 하셨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성과를 되게 많이 내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반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경주 체가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경주 체가랑은 별로 제가 그거보다는 성과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 모시기 전에 사전에 인터뷰하면서 경주에 뭐 저희가 복합지구에 이제 앞으로 그 신청하실 거고 센터가 확장되고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들 직접 개발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그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우선은 한수원에서 기부 체납으로 지어서 이제 받게 된 그런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확장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되게 이쁘게 사실 센터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센터인데. 어떤 쪽으로 네. 확장이 되고 얼마만큼 확장이 되나요? 네, 먼저 좀 그 취지를 말씀드리자면은 2015년 3월달에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코가 개관을 했습니다. 이 하이코는 한수원에서 그 방패장 유치 보상으로 지어서 경주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경주시가 직영을 하게 된 그런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 당시 지었을 때는 전시형 센터가 아니고 회의형 센터로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컨벤션 홀은 가장 화려하고 높이도 높고 12m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4,000명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1층 전시장은 2,273제곱미터로서 기본 부스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냐 그러면은 3층에서 국제회의, 학술회의 전체 회의를 할 때 어떤 보조수단으로 그 전시장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술회의 할 때 포스터 전시, 홍보 부스 이런 걸로 딱 맞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한 전시회를 개최하기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다른 센터들은 뭐 킨덱스나 대전이나 그런 데들은 어떤 그 가동률이 60% 70% 이렇게 육박을 하니까 미래를 보고 증축을 하는 것인데 반대로 저희는 전시장이 작아서 또 여기 경주라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인데 전시장이 작아서 민간 전시 주최자들이 전시회를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경주시 경상북도 계속 또 시의원들 도의원들 설득을 해서 제일 먼저 보문단지가 건폐율이 20%입니다. 아... 네, 공원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한 2년 동안 노력을 해서 건폐율을 이 하이코 부지만 40%로 올렸습니다. 오. 본문 단지 내에 있는 많은 그 민간 시설 업체들
다 경주 경북 문화관광공사가 다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20%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산자부 그 산자부 발전 심의회 심의를 어렵게 이렇게 통과를 했고요. 이것은 또 우리 동문인 이창현 박사께서 기본 요구 영역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행안부 지자체 어떤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부 재정 투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 준학영 현 시장이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연결 잘 해주셔가지고 행안부 지방 재정 투자 심사도 올해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차장 쪽으로 확장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 아마 이제 내년 1월부터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설계가 들어가는데 어느 부지에 대해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들어올 때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 쪽에 별동으로 해서 현재 기존의 센터하고 좀 가깝게 캐노피로 이제 천장만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가깝게 그렇게 짓는데 일단 그 규모는 전체 연면적 8,745 제곱미터를 지하는 주차장, 땅 1층으로 해서 높이는 저희가 12m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을 거고요. 전시장은 순수하게 기둥 없이 4,000 제곱미터 할 겁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2,000 제곱미터, 기타 업무 시설이 2,700여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2,200 제곱미터 전시장하고 4,000 제곱미터, 6,000 제곱미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 또 요즘 전시가 작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 전시 주최자 대표님들이 대부분 6,000 제곱미터면은 해볼 수 있다. 예, 약 한 뭐 300부스 이상은 되니까 손익분기는 넘길 수 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3층 컨벤션 홀이 있잖아요. 그게 3,400 제곱미터인데 여기는 이제 경박 단소. 가벼운 경박 단소형 전시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까지 합치면은 9,000만 제곱미터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축이 되면은 저희는 2024년부터 최대 만 제곱미터의 전시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시기를 2024년 정도 예상하시나 보죠? 2023년 말에 완공을 하고 2023년 초에 오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다 마련돼 있고요. 네. 진행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늘어나는 시설에 행사가 지금도 사실 직접 만드신 행사가 몇 개 있으시잖아요. 그럼 행사 관련해서 한번 현재 하는 거하고 앞으로 할 것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 2017년에 와서 2017년에 와서 경주 특화 브랜드 전시회로 한번 만들자 해서 국제문화재산업전을 론칭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는 작게 했는데 벌써 올해가 5회째를 했고요. 올해 대박 났습니다. 1층 전시장 3층 그리고 제가 1층 전시장 폴딩도어랑 연결해서 야외 전시장이 4,000 제곱미터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폴딩되어 그렇게 돼 있는 전시장이 유일한데 저희가 우리 국제문화재산업전은 1층 전시장, 3층 전시장, 야외까지 해서 거의 만 제곱미터 그리고 엄청 크게 했고요. 이것은 제가 이런 지방 지자체에서 이런 전시회를
이렇게 론칭했을 때그 어려운 그런 과정들 다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주시만 하면 되지 않으니까 이 정부가 주최를 하는 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재청이 문화재청, 네.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 네. 그리고 하이코 주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버넌싱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한 가지 질문. 주윤이, 아니 사실 우리 본부장님 네. 이제 협회 사무총장 가시기 전에는 PCO에서 네. 주로 근무하셨잖아요. 네, 커뮤니션 오리엔트 완전 네, 완전 PCO셨는데 되게 잘 나가는 PCO셨죠 사실 대한민국 네. 최고 PCO에 계셨었는데 네, 아니 네. 근데 어떻게 전시회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좀 생리가 다르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항상 고맙게 생각한 게 제가 박사 과정 이렇게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어성환 그 회장님 네, 네. 이후 컴백스에 제가 한 2년 그쵸, 이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는 전시를 했거든요. 아 그때 하이코 전시 주최자 협회를 아, 어성환 회장님이 더 이렇게 아 맞아요 앞장서서 만드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사사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좀 이사회도 좀 나가고 그래서 좀 아, 현대 골프도 아, 하고 그 전시인의 날도 가고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전시 주최자 그 대표님들 지금 어, 유명하신 분들 친분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되셨구나. 저는 사실 되게 의외다. 이게 되게 다른 분야고 사실 잘 섞이지 않는 분야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아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제가 네. 말씀을 끊어서 죄송했었습니다. 저게 네. 갑자기 궁금했어갖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국제문화재산업전을 이제 만드는데 2년 동안은 27년, 28년은 17년, 18년은 경주시도 그렇고 다 이걸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재청도 찾아갔거든요. 좀 명칭 주체라도 해달라. 경상도 찾아가고. 그랬더니 거부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어떤 그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건 저희가 어느 정도 잘 잡아놓고 요청할 테니까 제발 주체에 좀 들어와달라. 주체가 그런 그 문화재청이라든지 경상도 경주시가 들어와야만이 신뢰성이 높고 네. 이 행사가 커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2년 동안은 명칭 주체로 들어왔어요. 잘 하는 거 보고 예산도 아~ 못 그래서 2019년부터 19년부터 문화재청이 뭐 이렇게 한 1억 정도 하고 매칭으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1억을 하고 2억 그리고 우리가 부스 판매를 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3억 규모로 이제, 이제 키우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문화재청이 경상북도가 6억을 주시더라고요. 와, 오, 예. 6억을 주고 우리가 부스 판매를 1억 5천. 또 더 많이 늘리셨고, 예. 네. 하고 또 경주시 그 도시 마케팅 마이스 육성 보조금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한 5천만 원 넣고 그래서 올해는 7억 5천. 오. 그래서 한 8억 규모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진짜 많이 키우셨네요. 그 8억 내에는 저희 수입도 꽤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크게 보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도도 6억을 똑같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에도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커질 테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제화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도 또 있으시잖아요. 네. 한옥 박람회. 네. 그 한옥 박람회는 이제 올해 저희가 3회를 했거든요. 네. 2018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경주는 경상북도에서 한옥이 가장 많잖아요. 네. 보존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지역 특화 브랜드로 너무 좋다. 경주는 뭐 카페 음식점이 거의 다 한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경주시 하이코,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 또 이 하이코 주관 이렇게 거버넌싱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한 2억 정도 받아서 좀 매년 이제 치르고 있고요. 뭐 올해 코로나 했는데 잘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아, 그렇게 하고 내년도도 좀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래서 한옥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게 건축 박람회하고 비슷한데 그 그쵸? 품목도 비슷합니다. 예. 네. 한옥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는데 국제문화재산업부도 전도 제가 장명을 했어요. 문화재 보존 기술전 막뭐 이런 뭐 했었는데 방문을 했고 산업으로 가자. 이제 한옥 문화 박람회도 제가 장명을 했는데 너무너무 칭찬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옥 건축, 한옥 기자재로 이제 가는데 그게 문화가 있잖아요. 그 한옥은 우리가 의식주가 다 있어요. 의식주. 그쵸. 그 관련된 아이템이 꽤 많고. 모두 다, 완전 라이프스타일까지 다 나오네요. 네, 한옥과 관련된. 그래서 한옥 문화 박람회 하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 되게 커요. 직원들이 내년에는 더 크게 하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증축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대단하다. 진짜 같아요. 한옥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그래서 대단. 아시다시피 메가쇼 같은 경우는 한 아이템 가지고 그쵸. 게이트쇼하고 1년에 4번 지방 막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화재 산업처럼 한옥만 가져도 두 개만 가져도 굉장히 크게 할수 있고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론칭을 좀 많이 해서 개발을 쭉 해서 좀 효자 아이템을 이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 저희가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크리스마스를 포함을 해가지고 경주 아트 페어를 개최합니다. 아트페어까지 이제 네. 네, 이제 새로 저희가 하이코 주최 주 이건 하이코 주최 주관입니다. 아, 네. 이건 단독으로 저희가 하는데 현재 50개 갤러리를 다 모집해놨어요. 아, 주로 뭐 전국에 전국에서? 네. 네, 서울 수도권이 한60%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모집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번 주말부터 LG 헬로비전, 예. 포항, 울산, 경주, 경산 이게 우리 고객들이고 그쵸. 여기에 이제 광고 다 때릴 거고요. 그래서 미술품 거래 또 지역 작가들 그런 문화 예술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좀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주 시민들 또 관광객들 경주를 둘러싼 그런 지역 주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사실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네. 아트페어 경주에서도 하면 많은 사람이 몰릴 것 같아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여러 네, 가지로 또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행 맞습니다. 가고 하면서 네, 되게 좋은 맞아요. 아이템 50개 갤러리를 또 모으셨다고 하니까 그 네. 50개 아트페어는 단가가 다르던데 키아프 같은 데 들어보니까 저희는 지금 뭐 지역은 부스 금액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럼 네. 부활적으로 하는 것은 100만 원 정도 해야 보시거든요. 120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트페어는 그 갤러리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저희 사박 숙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경주에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게 사박 경주에서 좋은 호텔에 숙식해주면 120만 원 그걸로 다 되는 거죠. 하고도 남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리고 부수비 뭐120 내고 사박 숙식 다 제공 경주에 놀러 오는 겁니다. 공짜네요. 네, 그래서 경주에 예. 놀러 오십시오. 놀러 와서 그림도 팔고 완전히 그렇습니다. 진짜 좋네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너무 세서 두려운 마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지역의 숙박업체들은 되게 행복한 소식이니까. 예, 또 뷰로도 또 여기 화백인 같이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네,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되게 좋은 활동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세계 자체 주최 주관 전시회를 올해 이제 잘 그쵸? 진행을 할것 같고, 네.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이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중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추 해놓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중추 전에 행사 론칭을 좀 여러 개 하자. 예. 그래서 지금 4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도 다 반영해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내년 그 6월에 네. 원래는 4월 우리 경주 봄단지 벚꽃 엄청 이쁘잖아요. 네, 그때 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지자체 선거 뭐 이런 것.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월 달에 하는데요. 전통주, 전통자 및 전통차 및 로컬 브랜드 페어. 로컬 브랜드 페어. 전통주, 네, 전통차. 전통차 및 로컬 브랜드 페어. 아. 그래서 이게 지방 명품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전통 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진짜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럼 요새 한국에서 많이 지금 제조되는 한국 브루어리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맥주 그런 것들도 들어가나요? 네, 명품 술은 다 들을 수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 기간에 네. 저녁에는 술술 페스티벌이라고. 술술 페스티벌. 네. 그래서 저녁에는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아, 네, 네, 네. 술술 페스티벌은 이제 별도의 어떤 행사인데. 네. 를 낮하고 밤 이렇게 해서 아주 봄을 만진 야경을 즐기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스 글로벌 마이스 전문가로 네. 이해정 대표 네네 이제 공동 주관 형식을 좀 떼어서 네. 아, 그건 뭐 완전 술과 관련된 행사 전문가시니까.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이제 서로 역량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네. 부산 그 홈테블 메콘가 무슨 그런데 올해 홍보부스 벌써 나갔거든요. 앞전 주에.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요즘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경주가 경상북도가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 거의 반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네. 반절이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원자력 발전 그 연구원도 엄청 크게 저 경주 관포 쪽에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역 특화 전시회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저 좋은 그런 기회 구도를 가지고 경주시 경상북도 한수원 다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론칭하는 게 순수하게 저희가 하는데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지능 콤팩스. 아, 안전지능. 아, 네네. 네, 네. 국제 원자력 콤팩스로. 수출 및 안전지능 콤팩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수출 상거래, 네, 수출을 하고 회의랑. 네, 그리고 조달 이런 세미나 헝가리 하고 그 체코 이런 데 지금 수출 예정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저명한 그런 권위자들 모셔서 컨퍼런스를 열고 네네. 그리고 원자력은 앞으로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전력 그런 관련된 저희가 최신 그런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마련해서 다 하는데 네. 또 여기에 전문가가 있죠. 우리 한재필 대표. 아, 그렇죠. 네, 저희 네. 또 동문이신데, 네. 네, 인터페어스 네, 그런 소프트웨어 쪽, 그 컨퍼런스 이런 쪽 도움 받으면서 지금 네. 디벨로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네. 이건 원자력 본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지역 특화 행사로도 정말 완전 네. 딱 맞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경주 힐링 레저 산업장 이건 이제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해왔는데 경주는 그 역사 문화 불국사 석굴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새로운 그 부가적인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힐링 레저 산업이 딱 맞다 여기는 진짜 좋습니다. 경주. 맞아요. 네. 그런 장소가 너무 너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힐링 레저 산업장을 내년에 할 겁니다. 네, 진짜 딱 맞네요. 네, 그러기 전에 올해 이제 워밍업을 했는데요. 올해 11월 초에 네. 경주 힐링 페스타를 네.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네, 네, 네.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지친 그런 경주 시민들, 관광객들, 보건소, 기타 자원봉사분들 저희가 힐링 해줬어요. 그래서 아로마
아로마 그 테라피 치료 돼가지고 네. 그 싱잉볼 네, 그런 싱잉볼.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행사 요가 그리고 등등 뭐또 점핑 댄싱 그 이번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한 15개 정도 됐거든요. 너무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 이것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김용철 총장님께 신림산의 대표 맞아요. 네. 거기하고 이번에 이제 공동 주관해서 네. 저희가 다 예산해서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2만 원, 3만 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그런 저 등록 받고 판매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비 비용도 마련하고 이번에 너무 그런 좋은 샘플 페스타를 했습니다. 요새 뭐 웰니스 힐링 이런 게 대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네, 너무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 잘 끝냈거든요. 네. 내년에는 힐링 레저 산업전을 하면서 이런 힐링 페스타도 같이 같이 하고. 동반해서 할 생각입니다. 아유, 새로운 계획도 진짜 많이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할 4개 행사, 그리고 올해 기존에 했던 3개 행사, 7개 행사 내년에 저희가. 그러게요. 행사가 진짜 많이 늘어나네요. 네. 아, 그 빨리 이제 확장만 되면 진짜 네. 제대로 된 규모의 행사를 보여주실 거 있을 것 네, 내년하고 내후년은 좀 시행착오를 거치겠죠. 같아요. 네. 그렇게 일주기 되면 좀 크게 터뜨리려고 그럴 수 있죠. 예. 자,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한 거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에이펙 네. 정상회의 이제 유치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복이 많은 건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축도 거의 제가 투입해서 그런 어떤 과정상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또 여기 설득해야 되고 그건 이제 여기 이쪽을 잘 아니까 중축할 때 진짜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이쪽 산업이 없잖아요. 산업이 그리고 전시 주최자들이 민간 전시를 이쪽에서 안 하고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인구도 작고 인구가 25만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시장을 중축해서 채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득했던 그 논리가 하이코 컨벤션 센터 얘기는 가동률은 낮지만은 봄, 가을, 특히 좀 여름까지 3년 후까지 예약이 돼 있어. 학회들은 네, 내년 진짜 행사 좋아하죠. 자기들이 그 개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몇째 주뭐 이런 그때 안 해놓으면은 이 좋은 경주에 하이코 좋은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가 계속 차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봄, 여름, 가을은 꽉차 있다. 꽉차 있는데 전시장은 비어 있다. 전시장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그 논리로 해서 저희가 중축을 하는데 큰 설득을 했고. 그리고 민간 전시 주최자 대표님들하고 저 굉장히 많은 관계를 이제 맺었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미안해합니다. 경주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시장에서 뭐 전시장이 작아서 모른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주 하이코에서 전시회를 유치하겠다는 그 의향서를 다 써줬어요. 25개 대표님들이 그걸 전부 다 첨부해가지고 다 제출했습니다. 네, 조민주 회장님, 홍성관 회장님, 뭐 그런 힘이 이제 결국 모여갖고 증축할 네,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너무 이 기회에 에이펙도 너무 그러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에이펙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에이펙 말씀드리자면 지금 에이펙 그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상북도 그 대교통상과 그리고 경주시 국제협력과 관광과 그리고 하이코는 이제 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킥오프를 했고요. 올해는 객실을 어떻게 좀그 수이트를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리모델링을 좀몇개더 많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유치원볼도 강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SNS 온라인 그런 제가 채널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좀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이제 KT 역사라든지 이런 데 대대적으로 보기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관 기관 뭐 팬투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좀 활동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말할 수 그러게요. 없고요. 경쟁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네 군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부산하고 인천하고 그다음 제주하고 경기도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에 숙박도 다 가능하고 호텔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정상들이 이제 하나씩 호텔에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렇습니다. 강조하시고 하시면 또, 예, 뭐 얼마든지 뭐 반드시 무슨 뭐 대도시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아니기 아니요. 때문에 예, 승산이 있지 않을까 봉주같이 좋은 역삼으로 관광 도시에 싶어요. 또 봉주의 봉영광장에 호텔 인프라가 잘돼 있거든요. 네, 딱 되게 보안 이런 있고, 것도 완전히 철저하고. 또 이것을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정주까지 그러니까 APEC은 2025년에 개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유치가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 그게 그쵸? 문제입니다. 중축까지 하면 뭐. 이제 저희는 이제 경주로 이제 유치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정상회담장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된답니다. 우리가 커맨센터를 2024년 개관하잖아요. 네. 그 증축한 그 전시 홀에 임시로 이렇게 회의실들을 다 지어가지고 다 하면 된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예산 들여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예측이나 했듯이 저희가 증축이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BMO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아, 근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길어져갖고, 간단하게 제가 몇 네. 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 DMO는 문체부하고 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올 초에 그 공모에 당선이 됐는데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26군데가 참여했는데 맞아요. 12개가 당선됐어요. 그래서 뷰로 센터에서 유일하게 저희 하이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개 정도 프로그램을 올해 다 돌려서 올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쭉 읽어드리면은 스마트 안전 여행 홍보관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체 방역 물품 지원 사업을 또 하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기업 지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체 위기 대응 상담소 운영을 합니다. 이 DMO에 다 들어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리고 역량 강화 세미나를 하거든요. 세미나를. 그런 걸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경주 관광 인재 양성, 창업 교육, 그리고 컨설팅 이런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15가지 사업을 경주시 마이스 관광 사업체한테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계속 지금 돌려서 하고 진짜 입복이 터지셨네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또 내후년 또는 또 이거 계속 지속 좀 사업으로 해서 경주 마이스 이런 지원 협의체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좀 뛰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많은 사업 하셔갖고 건강 챙기셔야 될것 같고, 경주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일하고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자세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갖고 경주에 대해서 많이 좀 아셨을 것 같고, 경주에서 행사하고 싶으신 분들 본부장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네, 본부장님 저는 찾아가. 뭐라도 도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5년째이기 때문에 이쪽에 뭐 호텔이라든지 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인들이 네트워크 다착다 되어 계실 테니까. 네. 찾아가기 때문에 저는 다 친하게 지내거든요. 뭔가 해주면서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숙박비를 싸게 제가 예약도 해드릴 수 있어요. 교수님 먼저 오시면 제가 네, 손오배 알겠습니다. 거기에 싸게 제가
방이 꽉 차 있어도 풀 부킹 돼 있더라도 풀어드리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 경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고 진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너무 다양한 사업. 너무 짧은 시간에 말을 아, 너무 네, 빨리 좀 시간이 해주셔서 제약적이셨죠. 네,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다음번에 또 한번 네. 모실게요, 부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하여튼 동문 여러분 또 우리 마이스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 코로나지만은 더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